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Anything in my name. 오늘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라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thing, 아무것도. Anything과 something의 차이점이 뭘까요? Something은 긍정적인 문장에서, 그 다음에 anything은 부정적이거나 질문하는 문장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띵이나 원이 붙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Give her something to drink.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을 때 마실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 Is there anyone to thank me?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나머지 아부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anyone. someone이 아니라. 그죠? 여기에서는 보세요. something to drink. anything to drink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not이라든지, 뭐, don't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something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in my name,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뭔가 with라는 전치사를 쓸것 같지만 in 전치사를 썼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랬을 때 도구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름으로, 그 이름에 의해서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in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 오늘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치사를 붙여서 어떻게 시간을 표현하는지, 한 가지만 먼저 짚는다면, In the near future, Jesus will come again.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할 때에 future, 미래 앞에 near를 붙입니다.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전치사 in 다음에 제가 이제 토익 강의를 할때 이렇게 in the near future 이거를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in the near future 해서 전치사 in 넣는 문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를 넣는 문제, 또는 near를 넣는 문제, 이런 표현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에 답을 주기 위해서지만, 시험장에 와서는 이게 다 기억이 안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이 더 익숙하니까 한다는 거죠. 전치사 온 다음에는 달과 날짜까지 나올 때에는 오늘 쓰고요. 전치사 in이 나올 때는 그냥 in August.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in 47. 좀더 포괄적이고 덩어리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함정이 있어요. in spring, 계절 앞에 in the next century, 여기엔 더가 붙어요. in the past, 과거에, in the future, in the 1980s에서 그 10년 단위 할 때에 더를 붙여서 in year 2009. 이렇게 해서 그 연도 중에서도 2000년대에 이렇게 00으로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year 2000이라고 읽어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night, 이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더가 붙을 때에는 in을 붙여요. 그래서 in the night, 덩어리로 왜 오늘 보시면은요, on August 10th,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in 다음에는 그냥 달만 나오죠. 월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on 다음에는 August 10th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On Christmas Day, Christmas는 12월 25일, 달과 일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on 달 1월, 이걸 외워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On my birthday, 마찬가지로 달과 일이 밝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달 1월, 온달 1월.
on New Year's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on 4th of July. 이건 이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여기는 August 10th. 이렇게 8월 달큰 거를 먼저 말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일자를 먼저 말할 때는 4th 다음에는 of. 4th of July. 예, 아주 성대한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예, 불꽃놀이를 하는. 그 다음, First January 2013. 요거 할 때도, 이렇게, 일, 달, 년. 요렇게 해서 오늘 붙였습니다. On Tuesday. 요일 앞에 오늘 붙였습니다. 제가 기억나십니까? In the night. 그래서 더가 붙을 때에는 in을 붙인다. 그래서 덩어리로 in the night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at 다음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더가 없죠. 그래서 in the night, at night. in the night, at night.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at 4 o'clock. 좀더 세밀한 시간의 표현을 할때 s 쓰죠. 그래서 30 p.m. at noon, at sunrise. 해가 동이 들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sunrise 주는 것을 전치사의 표현을 배워봤습니다.